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타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가 요 주제를 받고서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많이 당황하실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왜냐면 얼마 전에 안 좋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오늘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위주알 고주알은 미국 주식 3분기 실적 시즌을 점검해 볼 텐데 그 첫 번째 주자로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그 장수원 씨가 로봇 연기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 대사가 있었어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주 때문에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많이 놀랬어요. 맞습니다. 아니, 검은돈과 관련이 돼 있으면서 상당히 우려가 컸는데 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상당한 로비력을 네. 발휘해서 그렇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지금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거의 안 보이죠, 기사가. 이 월가 금융주 이분들 네. 정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가요? 돈이면 다 되고요. 사실은 벌금도 이들이 네. 번 거에 비하면 그쵸. 워낙 적은 돈이라 그 보니까. 예. 근데 한 가지 오늘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수많은 그 미국 주식 투자자 분들 중에서 금융주를 보유하신 분들이 네.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적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탑 50 중에서 메디에 네. 50개 중에 몇 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을까요? 뭐 두 개 정도? 뭐 비자 제이트모건? 마스터 아니 그 비자 마스터는 일단은 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IT로 빼고요. 그러면 뭐 모건스탠리 블랙락 정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때요? 저도 JP모건 아니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대장님 되게 연기 되게 약간 로봇 연기의 진수 보이시는데 지금 연기하지 마시고 진짜 저는 두 개 정도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 저는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도 없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하나 정도 있겠지.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실은 개인들이 싫어하는 업종인데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죠. 금융주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근데 뭐 무거워서 그럴까? 아니면 뭐 무거워서도 그렇고 재미없나? 이게 뭔가 금융주가 다이내믹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군들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배당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금융주 좋아하실 수도 있죠. 네. 일단은 사실은 그런 분들은 극히 드물고 네네. 어쨌거나 그 50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네. 모르는 기업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JP모건 체이스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한번 투자해보자는 관점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보통 전망치를 내놓을 경우가 보통 한 250개 정도 기업이 전망치를 내놓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올해는 138 건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망을 못 내놓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코로나 바스 터지면서 상당히 좀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 혹시 우리 여동 앵커도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법인 아니에요. 그냥 소규모 사업자예요. 전망치를 못 내놓을 정도입니까, 솔직히? 전망치요? 저는 뭐 사실 평균적으로 저의 이제 에버리지가 있죠. 저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못 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시작이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거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저 같은 영소한 기업들은 뭐 이렇게 에버리지가 많이 틀리고 그래도 사실 상관없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명확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주주들이 또 가지고 있으니까. 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금융주뿐만 아니라 이런 예상치에 대해서 발표를 못하는 기업들도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금융주가 실적이 어떤가 회복되고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일단 전반적인 실적을 보게 되면 표를 한번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요.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이 S&P 500 지수거든요. 근데 검은색이 EPS인데 검은색이 살짝 올라오는 모습 혹시 보이십니까? 네, 올라오죠. 약간 그 마이너스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회복세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신 것처럼 1분기에 15% 마이너스에서 현재 21%까지 약간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안 좋았으니까 이제 많이 좋아질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과연 투자자분들이 느꼈을 때 확실하게 투자를 할 만한 그런 메리트가 될지 여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의 금융업종이 이익 수준이 어떻게 될지 지금 고개를 들었는데 어떻게 위로 쫙 올라가나요? 금융 수준이 딱 보시면 표가 딱 나갈 건데요. 딱 가운데 와 있어요. 모든 업종이 중간쯤에.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애매하긴 하네요. 애매하죠. 근데 애매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좋아질 것 같은데 어쨌거나 현재는 19.4%의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가 부분이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시각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분기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주도 사실 근데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별로 쫙 나눠서 보겠지만 기업별로 굉장히 달라요. 이게 저희가 평균적인 내용으로 퍼센테이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반대로 금융주인데도 우리 또 안 계시는 우리 교수님께서 엄청 좋아하시는 최애 종목 하나 있잖아요. 검은돌 있죠. 네, 예, 그런 글랜마.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 좋잖아요. 그런 거는 일반적인 금융회사로 보지 않지만 어쨌거나 네네. 그거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융업종 보통 은행주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쵸, 그쵸. 예, 은행주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좀 안 좋은 모습이고 가운데 정도 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장 안 좋은 것은 참고적으로 에너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네. 다음 3분기 금융 업종의 이제 예상 이익뿐만 아니라 매출에 대한 전망을 좀 볼 텐데 요 네.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조금 안 좋은 모습인데 네. 그나마 9월 30일자 -4.9%에서 4.6% 약간 좋아지는 모습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중간 가운데 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특징이 없어요, 금융주는. 사실 네. 우리가 정말 막 기술주 이전에 좋았을 때 막 올라가고 이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냥 중간만 가고 싶다. 뭐 크게 막 이렇게 올라서 가슴 졸이며 밤잠 설치는 것보다 그냥 중간 정도만 이러면 금융주 가도 되나요? 이익도 중간, 매출도 중간. 주가 회복도 중간 가는 거?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월가 시각은 바닥은 지났다라고 보는 시각이 큰 것 같아요. 바닥은 그러니까 지났다. 크게 먹는다기보다는 꾸준히 좀 장기적으로 보유할 종목으로 많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하나 잡아서 한 3년 정도 묻어가자라는 전략을 마칠 것 같습니다. 우리 워런 버핏 온께서 네. 금융주를 또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다 이제는 지금의 비중이 거의 없죠. 아 지금 네, 다 네, 이제 네, 없는 네, 거예요? 네. 지금 아마 뱅크 아메리카가 많이 갖고 있고요. 나머지 분 다 처리하는 속도 네, 정도. 그러면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또 워런 버핏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해서 아니 버핏 온께서도 그렇게 다 팔았는데 내가 왜 금융주를 이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이 과연 이 이야기를 듣고 달라지실지 여부는 여러분들의 평가 판단에 따르겠고요. 종목에 이제 하나하나 앞으로 이제 10월 시장에 발표가 되는 기업들의 종목 발표 일정과 함께 관련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금 그룹군을 보니까 JP모건, 시티그룹, 블랙락이 올라와 있어요. 네. 팀장? 네. 내일부터 제가 날짜 수 정리했으니까요. 네.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 JP모건, 시티는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합니다. 제가 용어를 알려드렸잖아요. 비트. 예상치를 상회한 겁니다. 인라인. 네, 일단 인라인은 부합한 거고요. 아, 미스하면 네, 못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JP모건 측의 시트까지는 좋게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블랙락이 더 궁금해 보이죠? 블랙락이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움직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하고 611달러 사상 최고치를 이미 네. 블랙락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39.2억 달러 이 매출 규모도 사실 지금 분기별 최대 네. 실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블랙락이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미 ETF 시장에 그쵸? 최대 네,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35%의 ETF 시장을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정말 압도적인 일이라고 그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5배 정도 규모로 이 ETF 시장이 커졌는데요. 그래서 연간 뭐 한 19%씩 해서 지금 4.4조 달러 규모의 ETF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2020년 1년간에만 23% 이상이 성장을 하면서 5.3조 달러 규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보다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ETF로만 투자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심지어 지금 이 ETF 시장이 앞으로 네, 5배 이상 더 커지는 그런 규모로까지 커질 수 있다라고 네. 점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블랙락이 정말 네, 금융주에서 지금 굉장히 암울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보면요. 이게 관련해서 성과가 잘 안 나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는 안 하잖아요. 펀드도 뭐 어디 펀드가 되게 잘 나간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많이 몰리는 것처럼 ETF도 앞으로 투자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만큼
아, 성과도 좋아야 할 텐데 저는 사실 약간 걱정되기는 하는데 잘하겠죠. 돈 많이 버시는 그분들이. 성과는 네. 재미는 별로 없죠. 사실은. 성과는 종목 대비해서? 예, 종목 대비해서 재미가 없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젊은 분들은 신경 쓰는 걸 별로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뭐 ETF 사는 게 딱 좋겠죠. 네. 일단 원래 이제 불량락도 최애 종목이지만 우리 이한희 교수님의 또 최애 ETF가 있지 않습니까? ESGU라고 하는 예. ESG, 예, ESG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들 다하는. 그런 걸로 구매하시면 크게 걱정 안 하고 투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10월 14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 이어서 볼 텐데요. 이거 이제 우리 버핏 동께서 좋아하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웰스파고와 예. 골드만삭스가 예. 있네요. 이걸 사진 찍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네. EPS가 매출에 못 미치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요. 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좋고요, 골드만삭스가 좋은데. 웰스파가 좀 걸려요. 실적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웰스파고가 일단은 가장 안 좋은 은행일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관심 있게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웰스파고 외에는 나쁜 게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한두 개는 꼭 잡아서 가보자. 뭐 네. 금융주는. 그다음에 3년 동안 가져가야 되니까요. 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중에서는 이제 예상치 관련해서 이제 웰스파고를 조금 이게 괜찮은지 여부를 좀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15일에 이렇게 뭐 매일매일 있네요. 15일에는 모건스탠리.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보시면 좋은데 네. 워낙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비트한다는 예상치가 나오잖아요. 네. 혹시 보이세요? 네, 비트고 하나만 안 좋은데 지금 은행주 다시 얘기하자면 은행주는 상당히 시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흐름에 무겁다고 보지 마시고 네. 올해부터 지금 좋아진다고 보시면서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가져가 보자. 나오는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앞서서 차트 보여드리면서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중간은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나서 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금융주를 봐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월가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안 좋은 것은 이제 지났고 회복할 일만 남았다. 그렇죠. 지금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게 시각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네. 장기적으로 보유할 때는 배당이 중요한데 그렇죠. 배당을 꾸준히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1, 2년 정도는 보유가 가능한데 네. 여기서 배당이 한 2, 3% 주는 기업이 되게 많아요. 어떤 기업들이 일단은 뱅크 어메리카 같은 기업들이 보통 2, 3% 배당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유가 가능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빠질 데가 없다는 게 시각이 강하거든요. 더 하락하지는 예, 않을 것이다. 예, 더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만 보시게 되면 일단 네. 금융주에 관심을 가지면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종목 50가지 가운데서 많이 모르는 종목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사실 실적이 정말 없는데 오히려 정말 걱정스러운 수준까지 없는데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늘 이야기하듯이 실적을 빼고 주가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물론 이제 마이너스가 난 부분들이 있지만 회복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이 종목을 뭐 하루 이틀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네. 사실 오늘 날짜를 보게 되면 KSD에 가서 보시면 네. 지금 50위권 내 종목들을 보시면요. 진짜 희한한 종목 되게 많아요. 저도 처음 보는 종목들. 이건 또 뭐야 네. 싶은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많은데, 투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오늘 제가 좀 이따가 라디오 방송 가서 얘기할 종목도 있는데 네. 그런 종목들보다 네. 1,000배의 돈을 많이 벌거든요. 이걸 예, 딱 그쵸. 비교하면. 그런데 이걸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못 벌고 있는 게 투자하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금융주 한번 투자해볼 만한 시기가 왔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본부장님 네. 이제 실적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네.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장전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사실 우리나라 주식 투자 쭉 하셨던 분들은 이전에 올렸으니까 이제 뉴스에 판다라는 의미에서 주가가 또 그날 뉴스가 나면 하락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미국 시장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금융주가 실적 잘 나와도 뭐 급등할 일은 없는데 급등할 일은 없지만 실적이 잘 나온 날 매수하는 게 정석 투자다.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잘 나오면 그날 사십시오. 산 다음에 쭉 가져가지면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예상치를 또 발표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향후 시장에 대해서 또 금융 각각의 기업들이 예상치를 어떻게 발표하는지 여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 뉴욕 시장의 체크 포인트 뭐 볼까요? 오늘 뉴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뭐죠? 추가 부양책 1.8조 달러 때 민주당 2.1달러가 네. 부딪히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조만간 타결될 네.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좀 일당하다가? 왜냐면 지금 정치적으로 두 쪽 다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 국민들의 민심이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약간 양보하면서 타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시장이 올라온 거에 대한 상승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약간 더 올라가지 않을까? 네.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부디 좀 트럼프가 음성인지 양성인지 이게 뭐 의사 주치가 감염 전파 확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게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얘기를 안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음성일 것 같아서 버추얼 이제 동영상 나갈 때 안 네. 나간다 했잖아요. 네. 다시 나간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추 조금 치료가 된 것 같고요. 그렇지만 나가는 그분이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그쵸, 있는 분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같이 얘기하는 것 같으면 보통 이제 빈말이 튀길 텐데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분의 나이가 지금 74세인가 그렇거든요. 네. 이 정도 나이대로 친다 그러면 여전히 나온다고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아직까지 다 나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같이 하면서 걸리면 크게 걸리기 때문에 예, 일단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동상보다는 네. 직접 만나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US 스타 종목 발굴 볼 텐데 이 종목 저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던 종목입니다. 넥스트라 에너지. 드디어 300달러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온 네. 것이고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이든의 정책에 동참하신다면 네. 바로 이 기업을 사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1등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미 네 번째 발굴한 종목이니까요.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심볼은 NE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신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관련해서 종목 ETF 할 것 없이 미국 시장에서 엄청 가파르게 오르면서 사실 지금 막 투자하신 분들은 오, 이거 이렇게 오르는데 사도 돼요? 라는 걱정을 해요. 근데 사실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미국 종목도 다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종목을 네.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고 사실 이런 산업은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에 네. 더하기 정책이 맞물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요. 그럼 이거는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거 되겠고요. 네. 그다음 아마 제가 날짜 잊어버렸는데 혹시 이게 한 주를 내재로 지금 분할하기 주식 분할하나요? 분할 네,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10월 23일로 알고 있고요. 아, 언제요? 주식 분할 이슈도 있군요. 네. 10월 23일에 10월 만약에 분할이 된다 그러면 분할할 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표를요. 네. 그 이후부터 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모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고 매력 있는 넥스트라 에너지 US 스탁의 종목 발굴 오늘의 종목 발굴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알 고주알 시간 US 스탁의 장수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